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트 GPT를 이용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공부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강의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보안 영역 쪽으로 이제 강의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이제 구축하거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 이런 측면들을 이제 공부를 이제 강의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AWS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어났다 자면은 자다 일어나고 하면은 서비스가 하나 더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우리가 채트 GPT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이썬하고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런 활용 같은 경우들, 특히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보토3라고 하는 그런 모듈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코드들을 이제 채트 GPT 쪽에서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원하는 것들을 질문들을 쭉 서술형으로 써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AWS S3 저장소, 우리가 AWS라고 한다면 이 저장소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HTML 페이지하고 JS 파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JS 파일은 어느 정도 이제 동적인 행위들을 할수 있게 만들어지는 액션들을 할수 있고, HTML 이제 정책 페이지를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작은 홈페이지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죠. S3만 이용을 해서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AZ 코드만 이제 보여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잘 만들어지는지. 자, 그래서 이제 S3 저장소를 한다면 우선은 AWS SDK들을 이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import boto3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키값들을 이제 가져와야겠죠. 키값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키 생성했던 것들을 그냥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보토3를 이용해가지고 S3 저장소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조회를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버킷 네임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또 소스코드가 이제 잘렸네요. 그래서 제가 코드 에제만 보여줘라고 해서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교육 방식을 이제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예제들 같은 경우는 채트 GPT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직접 실습을 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이 코드는 나만이 알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드 예제만 보여줘라고 했을 때도 여기도 좀 잘립니다. 사실 요거에 대한 해결 방법들은 좀더 제가 API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앞으로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진 것을 보더라도 보토 3를 이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잘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설명, 추가 설명, 설명을 더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청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HTML 페이지를 만드는 거, 자동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S3 저장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S3 만든 거에다가 업로드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index.html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index.jpg 같은 경우나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서 이제 만드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요거는 이제 아래 설명들을 본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게 좀 더, 좀더 설명해줘. 더 해줘야겠네. 더 해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더 설명해줘. 뭐 다른 코드를 설명해줘.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도 좀더더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요. 아무튼 요거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덱스 페이지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야겠지만은 나머지는 이제 설명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 서비스들을 한번 좀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WS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다 일어나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레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얼굴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들을 이제 여러 형태들로 변환하는 것들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사용은 안 해봤고요.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이제 AWS로 시작하는 AI 서비스 with Python이라고 해가지고 요 책이 굉장히 요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런 그 예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지금 현재 채트 GPT에서 나온 것들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WS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을 음성으로, MP3죠. MP3 파일이나 그런 것들로 자동으로 좀 생성을 합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요거를 에제 코드만 보여줘 라고 해서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만들어지는가 이제 보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코드들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WS 아마존 펄리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보트 3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AI 쪽에 관련된 것도 쓰는데 여기서 또 끊기네요. 야, 코드 좀 코드 에지만 에제 코드만 보여줘. 다시 또 설정하다. 맨날 끊기죠. 에제 코드만 보여줘. 예, 라고 하면은 웬만큼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끊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뭐안 끊기는 것 같기도 하는데. 예, 한번 우선은 좀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제가 나중에 또 정확한 이유들을 찾으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나왔죠? 지금 현재 코드만 보여줘 했더니, 예, 전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S3 저장소처럼, 위쪽은 거의 똑같아요. 예, 거의 동일한 것을 좀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통해가지고 관련된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로 연결을, 생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런 텍스트를 제공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파일들, 여러분들 파일들, 텍스트 파일들을 여기다가 쓰시거나 텍스트 파일들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폴리 쪽에 이 스피치, 싱크로나이즈의 스피치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리스판스 값들을 가져오고 그거를 MP3 형태들로 포맷을 변경을 한다. 정확하죠? 그 다음에 보이스 아이디는 요거, 요 사람 이름으로 보이스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리드를 해가지고 파일들을, 음성 파일들을 저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죠? 요걸 함수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실행이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API 키나 이런 것도 AWS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있고요. 가정하에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AWS를 좀 사용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트3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번 시간엔 조금 더긴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을 할때 하나씩 하나씩 가상 네트워크부터 이제 서브넷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EC2를 연결을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강의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요. 근데 그거를 자동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스택을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택으로 하나 생성을 하고 난 뒤에 그것도 스택을 지우면은 그 생성했던 자원들도 한 번에 지워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요. 그 스크립트를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기존에 생성했던 그런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다시 생성하기보다도 이런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스크립트를 하나 제작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재사용하면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 관리를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그냥 쭉 써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이렇게 서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VPC 네트워크들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망 서브넷 2개, 내부망 서브넷 2개, 그 다음에 외부망에는 인터넷 게이트, 내부망이 이제 나중에 나트 게이트를 설정을 해서 인터넷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다 구성되면은 외부망 서문에 우분투 리눅스 EC2를 하나 연결을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까지 본 사례에서 제일 긴 거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말로 만들어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혹시나 될까? 정말로. 야, 이 정도까지 얘가 채트 GPT에서 다 해결이 되면은 정말, 예, 강사 입장에서도, 조금은, 예, 위험이 오겠다. 조금 뭔가, 예, 부담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죠? 그래서 다시 리셋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아니면 요번에는 얘가, 되네요, 이제. 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이 나오죠.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 얌파인의 JSON 파일을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요두개 언어들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야, 코드, 예, 코드, 에제 코드만 보여줘. 예, 다시. 제일 많이 사용한 거죠. 예, 보여줘. 설명하다 나와. 그치. 예,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하면 얌 파일입니다. 계속 지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잘 나와라, 제발. 제발 좀잘 나와라. 자. 설명이 길어. 아직도 에제 코드만. 오, 잘 만들어지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어떤 IP 같은 경우에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EC2하고 관련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뒤쪽은 정확하게 않고 예, 끊겼네요. 예, 끊겼죠. 좀더 설명해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기고 제가 좀더 설명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좀 살펴봐야죠. 아까 제가 동작을 했을 때는 잘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예제들도 보이고 같은 답변들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VPC하고 네트워크, 인터넷 게이트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졌고 여기다가 이제 EC2를 뭐 연결할 곳에다가 지정해주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하셔도 여러분도 충분히 자동화를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이 채트 GPT를 위해서 최대한 좀 강의에 좀 활용을 하려고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